오늘은 오랜만에 뉴띵스 영상인데요. 제가 봄을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예쁜 것들을 좀 데려왔어요. 뭐 옷부터 가방, 뭐 향초, 테이블웨어, 뭐 헤어 아이템까지 좀 다양해요. 재밌게 봐주시고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짜잔! 좀 상큼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플랫입니다. 이게 리퀸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프랑스 슈즈 브랜드인데 발레리나 토슈즈 디자인의 플랫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근데 얘가 그런 토슈즈 디자인의 오리지널급인 플랫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샵에서 단독으로 수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컬러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 사이즈 맞는 거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또 밑창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한 신발을 신었을 때또 발이 불편하고 발 모양도 퍼진 빈대떡처럼 안 예쁘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발도 진짜 편하고 발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냥 뭐 원피스나 치마에 그냥 맨다리로 신어도 예쁘고 데님이랑 이렇게 매치해줘도 되게 상큼하더라고요. 봄 하면 또 이런 상큼이 플랫슈즈 신고 봄나들이 너무 가고 싶잖아요. 딱 그런 마음을 담은 친구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아주 상큼한 네일 3개. 색감 너무 귀엽죠? 미쳤어. 진짜 꼭 소장하셔야 되는 것만 3개 뽑아왔어요. 너무 힘들었어.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거는 요거, 샤넬이에요. 샤넬 르베르니 606번. 금발이 너무해. 막 이런 거 생각나는 바비 인형스러운 핑크 컬러인데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공주님 같고. 이게 원콧만 발라도 될 정도로 발림성이나 이런 색 표현력이 되게 좋고요. 톡톡 튀는 핑크라서 이렇게 발랐을 때막 셀카 찍거나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사진빨을 잘 받아요. 그런 것도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힌스 신상인 워크 온 에어예요. 이건 힌스에서 단순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좀 묽은 농도기 때문에 원콧보다는 투콧, 쓰리콧 정도를 해줘야 그 원하는 발색이 나오는 느낌이지만 신비로운 블루 컬러의 조합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약간 무채색 옷에 좀 볼드한 액세서리, 실버 액세서리 하고 이렇게 싹 발라주고 싶은 그런 네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무슨 느낌인지 찰떡같이 알아듣시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똑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애나더 스토리즈의 에센셜 민트예요. 카운터에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계산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홀린 듯이 진짜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앙증맞은 민트 컬러입니다. 약간 페인트 질감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뭐 붙자국이 그렇다고 심하게 남지는 않고 발색은 잘 되는 편이에요. 다음은 데일리로 매기 너무 좋은 가방.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레이브의 벨트 스트랩 백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디자인의 크림 아이보리 톤의 반달 백이에요. 제가 이런 아이보리 톤의 백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게 이런 게좀 심플한 느낌도 주지만 가지고 있는 옷에 매치하기가 정말 정말 쉬워요. 요 벨트 디테일이 또 포인트인데 또 짧게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렇게 호보 숄더처럼 이렇게 멜수 있고 또 길게 늘어뜨리면은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이 돼요. 끈 조절이 좀 쉽기 때문에 뭐 얇은 티셔츠나 뭐 두꺼운 아우터까지 매치하는 데가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또 밝은 색은 이염에 또 특히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매끈한 소재거든요. 제가 실제로 화장품이랑 이런 걸 묻히고 다녔는데도 이렇게 금방 닦으니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손톱, 요런 스크래치에도 좀 강한 소재예요. 이게 레귤러 사이즈라 짐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안감은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신청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토템에서 또 질러봤습니다. 토템에는 데님 라인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오리지널 핏 중청 데님을 샀어요. 토템은 데님 색감을 진짜 잘 빼는 것 같아. 워싱도 너무 예쁘고 이 오리지널 핏은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딱그 중간에 좀 적당한 핏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이 봉제 라인이 좀 입었을 때 살짝 트위스트로 떨어지거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둥글게 떨어져요. 제가 진짜 데님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바지가 진짜 많은데 이런 트위스트 봉제 선이라든지 바지 핏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은 없어가지고 사실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감으로 사이즈를 골라서 사봤어요. 봄에 그냥 티셔츠나 가디건에 이렇게
딱 상큼하게 입고 싶더라고요. 후기를 몇 개 보면은 또 아시겠지만 약간 Y존이 살짝 부각이 되기는 해요. 이게 워낙 핏이랑 색감 그리고 뭐 라인 같은 게 너무 예쁜 데님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매니아층이 많더라고요. 요 트위드 가디건이랑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죠? 다음은 스카프. 요거는 토템에서도 좀 스테디셀러? 좀 베스트셀러에 드는 좀 유명템이기도 하고 이게 국내에도 좀 카피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완전 실크라 좀 찰랑찰랑한 맛이 있는데 또 디자인은 또 굉장히 심플하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이게 계속 위시에 있었지만 사지 않았던 게 좀 디자인이 많이 깔리기도 했고 이거를 내가 막상 사면 잘 착용할까? 계속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건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지금 옷이 굉장히 투머치인데 스카프만 봐주세요. 그냥 뭐 블랙 니트나 뭐 하얀 티셔츠나 하얀 셔츠 살짝 언밸런스하게 걸쳐줘도 예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냥 목도리처럼 이렇게 매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연출해줘도 예쁘고 이거를 왜 진지하게 안 샀는지 안 사고 있었던 지난날의 나를 좀 혼내고 싶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게 그래도 실크 스카프잖아요. 제가 데님이랑 같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뭐 박스나 뭐 파우치나 이런 거에 담아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댕강 그냥 데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아니 이염되면 어쩔 뻔했어요. 이 토템님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포장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파우치 같은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명색의 실크 스카프인데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빈티지 아이템 구매를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셀리는 빈티지 반지를 샀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찾던 그런 디자인의 반지예요. 요즘 또 셀리느의 이 마카담 로고가 핫하잖아요. 셀리느의 C와 이 마카담 로고가 이렇게 쪼로로로록 각인이 되어 있는 좀 매끈하면서도 좀 볼드한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반지예요. 요런 디자인은 뭐 약지보다는 중지나 검지에 착용해야 예쁜데 아시잖아요. 빈티지 제품은 뭐 사이즈를 선택할 그럴 여유고 자시고가 없어요. 일단 막 검색해서 찾다가 샀는데 오 이게 다행히 중지랑 검지에 딱 맞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게 그렇게 사이즈가 맞아서 좋았어요. 다른 반지를 레이어드 하지 않아도 하나만 착용해도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 좋고 빈티지 구매하는 방법은 저는 막 딱 정해진 곳에서 사지 않고 무조건 검색의 파워예요. 빈티지 제품은 잦은 검색과 빠른 입금 이것만 알아두시고 네이버고 뭐 인스타고 뭐 번개장터 당근 이런 중고 마켓을 막 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를 빨리 하고 빨리 예약해서 입금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되도록이면 정품 인증을 해주는 그런 데에서 사면은 좋겠죠. 요거는 제가 뭐 가디건이나 자켓이나 요런 거 안에 받쳐 입으려고 산 티셔츠예요. 요 가니가 덴마크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여기 거 비니랑 요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니가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가지고 좀 귀여운 스마일 티셔츠를 샀습니다. 컬러감 있는 가디건에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심플한 블랙이나 뭐 아이보리 자켓 이런 거 안에 입기에도 포인트 돼서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그래픽티를 안 산 지 꽤 된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귀여운 아이템을 장만한 것 같아요. 좀 안 입고 보기만 해도 좀 기분 전환되는 그런 아이템? 라라라란 귀엽죠? 진짜 한 손바닥만한 동전 지갑 사이즈? 예, 샤넬 스몰 레더 굿즈예요. 그냥 동전 지갑에 체인 달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름모 쉐입도 너무 귀엽고 이 로고랑 체인이 좀 빈티지 스타일의 분장으로 나왔어요. 그 점도 유니크하고 해가지고 뭐 카드나 현금 조금 차키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수준인데 뭐 실용성보다는 사실 이거는 패션 아이템? 그냥 주얼리 같은 느낌으로 좀 연출하는 착용하면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봄맞이 귀요미 아이템도 보여드렸고요. 짜잔! 요거는 따끈따끈한 자라 신상 자켓이랑 치마 셋업이에요.
자라는 특히 봄이랑 가을 시작되는 그첫 신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자라 매장을 이렇게 쫄래쫄래 방앗간 가듯이 갔는데 이 옷이 좀 초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또 봄에 이렇게 세트로 귀엽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약간 부클 느낌 나는 좀 톡톡한 소재의 이런 크롭 블레이저에 스커트도 완전 미니 스커트. 트임이랑 이런 금장 단추가 쪼로로 있는 게 포인트 같아요. 제가 이런 유색 세트 옷은 잘 안 사는데 이거는 뭔가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 전환되고 너무 상큼해지고 약간 바비가 입을 것 같은 이런 퍼플 색감의 디자인이 뭔가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예쁘겠지만 저는 좀 따로따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데려온 것도 있어요. 이 블레이저는 그냥 흰티에 데님에 이렇게 포인트로 딱 메고 뭐 하얀 가방 같은 거 매줘도 예쁠 것 같고 요 미니스커트는 봄에 그냥 티셔츠나 가디건에 이렇게 달랑달랑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런 컬러감 있는 셋업은 엄청 오랜만에 사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 어정쩡해가지고 주로 묶고 다녀요. 한참 그지 같을 그지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단발일 때는 그냥 프로 제끼고 다녀서 관심이 없었는데 머리를 묶다 보니까 이런 헤어 제품들에 특히 요즘 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거는 앙봉 콜렉터에서 샀고요. 요런 체스판 같은 체크 무늬가 또 요즘 예쁘잖아요. 포인트로 잘 착용할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숱은 많은데 또 모발이 얇은 편이라서 짱짱한 집게핀이 아니면은 집게가 뭐 이렇게 후루루루 내려와요. 아침에 여기다 찼는데 점심때면 한 요만큼 내려오는? 근데 요거는 짱짱한 편이라서 머리를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쁜데 힘없는 제 머리도 잘 잡아주는? 그리고 또 짱짱한 친구를 또 H&M 에서 발견했지 뭡니까? 또 이거는 가격도 엄청 착해. 한 3,000원대였나? 거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짱짱하세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겁나 잘 잡아줍니다.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 가격이 착하니까 뭐 불러주면 한 두 개 또 사면 되니까 이거는 저처럼 머리숱 적고 단발이신 분들은 요 짱짱한 집게핀이라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트색 곱창 스크런치라고 부르죠? 저희 때는 곱창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이것도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옷 사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게 또 계단 내려가는 쪽에 있길래 아 뭐야 귀엽네 플리츠 디자인이네 특이하네 근데 또 고무줄도 짱짱하네 하면서 이렇게 샀습니다. 얘는 뭐 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옷 사면서 덤으로 사줘야 또 제맛이잖아요. 아무튼 그지존의 이런 헤어 아이템도 하울해봤고요. 아우 그리고 또 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솝 제품들을 제가 또 데려왔지 뭐예요. 이거는 라인드 컨센트레이트 바디밤이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 집에서 이렇게 손 씻고 나서 야 핸드크림 좀 줘봐 손 너무 건조하다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오렌지 즙을 짰어. 막 오렌지를 갈아 넣은 것처럼 너무 상큼한 거예요. 이 케이스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바디밤이니까 핸드밤보다는 좀 덜 뻑뻑해서 바르기도 편하고 생활하는데도 거슬림이 없고 그런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이게 무슨 효과인지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속 달려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오렌지색 패키지 바디밤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오렌지 껍질에서 진짜 나는 향. 오렌지랑 자몽 껍질이 섞인 향? 그리고 딱 바르려고 꺼냈을 때 이 패키지 색깔도 너무 상큼해서 기분까지 좋아지고 자꾸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앙큼한 놈입니다. 암튼 그래서 이거를 당장 짚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이놈이 있지 뭐예요. 앞에 이 친구들이 세 개가 이렇게 쪼르르 있는 거예요. 완전 이솝에서 처음 보는. 그래서 직원분께 이거 뭐예요? 했더니 이솝에서 향초가 완전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매하려고 갔을 때 이제 막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이 세 가지 향을 이렇게 킁킁킁 맡는데 이 향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심신을 위로해주는,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향. 패키지도 완전 도자기도자기하고 여기 이솝 음각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레터링을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제 마음을 또 빼앗지 뭐예요. 약간 비 내린 숲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우디하면서 흙냄새도 좀 느껴지고 저는 무교입니다만 약간 절에서 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 캔들 성분이 또 비건 프렌들리 성분이래요.
그런 점도 제 구매를 좀 땡겨주는 요소였고, 사실 이거 구매한 날, 구매하자마자 이렇게 라이터 불 지펴가지고 바로 이거 향초 태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죠? 오랜만에 향초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좀 집콕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테이블웨어에 좀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주로 집에만 있고 집에서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로수길 헤이랑 뭐 챕터원 한남점을 가서 좀몇 개를 샀는데 그중에서도 좀 같이 쓰고 싶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또 컵이랑 접시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요거는 헤이 들어가자마자 이 컵앤소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곡선 라인이 좀 살아있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글라스 소재의 컵앤소서거든요.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고 좀 앙증맞고 요 소서도 접시 용도로도 쓰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는 오브제로 그냥 테이블에 딱 놓기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안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알록달록 빨대예요. 제가 집에서 빨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빨대랑 실리콘 빨대를 쓰는데 실리콘 빨대가 너무 변색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유리 소재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빨대 꺾이듯이 이렇게 주름도 잡혀 있고 이렇게 디자인돼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안에 이렇게 빨대 씻을 수 있는 솔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다회용 빨대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쓰기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원에서는 짜잔! 너무 귀여운 요 조개 수저 받침을 샀어요. 노수경 작가님의 브랜드인데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오브제를 주로 만드신다고 해요. 앞에는 좀 매끈하고 뒤에는 약간 매트한 질감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수저 받침으로 써도 되고 그냥 주얼리 트레이나 이런 장식 오브제로 그냥 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조개 덕후라서 조개로 된거 예쁜 거 있으면 그냥 다 사거든요. 다음에 한번 인스타로 보여드릴게요. 은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좀 잡다한 것들을 막 많이 보여드렸나 봐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요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요런 아이템들로 작은 힐링하는 것도 방법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쁜 레이브백에 나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문이랑 댓글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가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